야심한 시각, 최대한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 파도를 뚫고 추위와 맞서가며 던진 수많은 낚싯바늘은 바로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라는데요. 가자입니다. 일단 미끼를 물었다 하면 우르르 떼로 달려든다는 녀석들. 이게 포항에 잡히는 노란가재미입니다. 납작한 몸에 풍성한 맛으로 포항 사람들의 애정을 듬뿍 받아온 가자미. 녀석을 잡기 위해 홀로 겨울바다를 누비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잡이의 전설 포항 가자미잡이 선장을 만나봅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상북도 포항의 한 시장. 어디서 나오셨는데? 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요거 동네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물가재미. 물가재미. 요거는 참가재미. 참가재미. 예. 네. 아. 그러니까 요 도기가 포항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이에요? 요거는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이 가재미 안 납니다. 포항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가자미. 수소문 끝에 가자미잡이 전설을 찾았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가자미잡이의 전설을 찾아왔는데 어느 분이 선생님이 전설이세요? 아, 제가 가자미잡이 하는 선장입니다. 아, 전설은 맞으세요? 전설도 더 된다고 봐야지. 오래 했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30년 바다 경력을 자랑하는 이태준 선장.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내일 좁대 가져갈 미끼. 미끼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선생님이 아내분이신 거예요? 네. 아. 잘게 자른 새우를 하나하나 낚싯바늘에 키워야 한다는데요. 한 번 조업할 때마다 수천 개의 미끼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조업 언제 나가세요?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나갑니다. 4시에서 5시 사이? 예. 그럼 그 조업 저도 한번 따라가 봐도 돼요? 예, 네, 같이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날 새벽. 조업에 동행하기 위해 항구를 찾은 제작진. 항구에는 전설뿐만 아니라 아내도 함께 나와 수랑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머니, 이거 낚시통 부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배나가는 날 아침마다 나옵니다.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아내의 도움으로 출항 준비를 마친 전설. 들어갔어. 네, 저희 이제 타도 돼요? 예, 예. 제작진이 배에 오르자마자 힘차게 바다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급하게 교신이 들어오는데요. 바깥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겨. 아, 이거 촬영 나왔는데 못 하겠네. 아이고, 태준아, 들어가라. 반 죽는다, 그 사람들. 와보면 고기로 먹으면 없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애들이 돌려 들어간대요.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날에 잘못했어. 결국 조업은 물론 촬영도 충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다시 포항 앞바다를 찾은 제작진. 이번에는 배를 타고 무사히 조업에 나설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예, 한 시간 넘은 나가야 돼요. 한 시간? 예. 어느 포인트로 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어서 수심 좀 깊은 데로 나가야 돼요. 특히 전설이 잡는 가자미는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답니다. 많이 잡히라!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낚싯줄을 던지는데요. 가자미는 진흙으로만 잡는 거예요? 아니요, 통발도 자망으로도 잡고, 건물로도 잡습니다. 잡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옛날 방식대로. 준학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가자미를 잡는 방식인데요. 준학 한 통에 들어있는 낚싯줄의 길이는 약 400m. 그런데 그 줄에 뭔가를 매달고 있는 전설. 바닥에 들어가라고. 네. 이거를 넣는 거예요, 줄을. 얘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예, 예, 땅에 내려가야, 바닥에 내려가야 돼요. 하루에 약 4,500개의 낚싯바늘이 바다에 던져지는데요. 준악통을 다 비운 다음엔 수조를 정리하는데요. 이건 냉각기. 근데 물을 차갑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야들이 냉수대.
차분대 살아. 네. 지금 현재 물밑 수온이 한 2도 3도 돼요. 아. 그래 이제 그 온도를 맞춰줘야 돼. 아. 가자미를 산 채로 수송할 준비가 끝나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이제는 낚싯줄을 걷어야 할 시간. 먼저 부표를 건져 올린 다음 천천히 줄을 당겨 보는데요. 과연 가자미가 걸려들었을까요? 한참 됩니다. 걱정 안 되세요? 안 나올까 봐? 걱정 안 해. 걱정 안 하세요? 네. 오. 아, 올라오게 돼 있어. 진짜요? 전설의 말이 끝나자마자 물고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가자미다! 그 뒤로 가자미 떼가 줄줄이 낚싯줄에 걸려 올라옵니다. 이게 포항에 잡히는 노란 가자미입니다. 동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가자미가 잡히는데요. 그중 가장 귀하다는 이것은 노란 가자미. 선도가 좋을수록 노란 줄이 선명하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가자미를 줄에서 떼어내 크기별로 분류하는 전설. 그런데 수조 속 가자미의 주둥이에 여전히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도구도 없이 오직 손으로 낚싯줄을 끊어낸 기술의 흔적. 마치 가위손을 방불케 하는데요.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요령이 있어야지. 이건 뭐냐면 손낚싯줄이. 대위에서 보낸 30년의 세월은 전설의 손날을 야무진 가위로 만들었습니다. 바닥을 보면 오래. 여기 원래 고향이셨던 거예요? 네. 가보실 생각 안 하셨어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배운 것도 없고. 90년대 고향 앞바다에서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바다를 누볐던 전설. 남다른 성실함으로 부산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 단란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홀로 보낸 3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울게도 하고 또 웃게도 만든 것이 바로 이 가자미였습니다. 이제 이 가자미 조업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전설. 아, 그렇게 잡아도 많이 올라왔지. 어느새 수조 바닥이 가자미 떼로 가득 차자 서둘러 항구로 뱃머리를 돌리는데요. 시간에 맞춰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고기 잡은 거 입학 판매하라. 수온까지 맞춰가며 산 채로 잡아온 가자미는 싱싱할 때 판매해야 제값을 받는다는데요. 오늘도 이 정도면 밥값을 했다는 전설.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할 시간이지요. 요리는 언제나 손맛이 좋은 아내의 몫입니다.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고기하고 찌개. 먼저 손질한 가자미에 칼집을 내고 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가자미구이가 완성됩니다. 잘해주세요, 아버지가? 글쎄요. 뭐 그렇게 잘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떠세요? 저렇게 배 타고 나가서 잡아오시고 하는 거 옆에서 보시면? 꾸준하게 나가고 뭐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뭐 만선을 오길 바라는 거죠. 가자미 회는 적당한 두께로 뼈째 썰어내는데요. 흰살의 담백함에 뼈에서 우러나는 고소함이 더해져 미식가들의 입맛마저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에 무슨 요리 해주시려고요? 아, 포항 물회요. 육수 아니고 고추장 물회예요. 고추장 물회? 예, 예. 기존 물회와는 다르다. 물 없이 신선한 가자미 회에 각종 채소를 얹어 고추장에 비벼 먹는 포항식 비빔물회. 지역 별미로 인기입니다. 여기에 가자미 찌개까지 더하면 식사 준비 끝. 먹어봅시다. 네. 과연 뭐부터 먹어야 할까요? 비볐어? 정말요? 네, 이렇게 했어. 자기 심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심의대로. 네. 초장 있는 사람 초장. 고추장 있는 사람 고추장. 새콤한 초장을 선택한 제작진. 식감을 살리기 위해 젓가락으로 쓱쓱 섞은 다음 드디어 시식을 해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게요. 자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신선한 느낌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더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네, 오늘 잡은 거니까 쫀득쫀득하고 육질이 참 좋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가자미 구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감사합니다. 애들도 잘 먹어요. 가자미 잡아오면 다 자주 드셨어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이요? 어머니 좀 귀찮으시겠다. 매일 요리. 매일 이래 먹고 소주 한잔 마시고 또 자야 되고 내일 조업 준비되면 이제 낮밤이 바뀐 때이지. 다른 사람은 9시, 10시 출근하는데 저희들은 3시 출근하니까. 선생님한테 가재미는 무슨 의미예요? 돈벌이. 돈벌이? 많이 잡아야 돈이 되니까. 돈벌이. 돈벌이? 예. 그리고 또 가재미 잡아보면 재밌어요,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가자미가 좀 잡히는 날에는 뭐 더 신나고 더 재밌습니다, 그냥. 가자미 잡이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체력이 되는 한까지는 해야지. 힘내자. 네. 여보, 화이팅! 조업에 대한 자부심과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여유가 그를 가자미 잡이 전설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